4.3과 같은 그런 일 벌어지지 않는 화합되고 통합된 나라, 증오와 분열이 없는 살상이 없는 그런 제주도. 부르자 우렁차게 도민의 노래, 빛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 자랑. 공약 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로 이어진 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유세 발언 들어봤는데요. 자, 인물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걸 부각하면서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표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선대위 특임 본부장 맡고 있는 조정식 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예, 먼저요. 네네. 어제 송영길 대표께서 피습을 당하셨는데 네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다행히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다행이군요. 그 경찰이 뭐 이거 당연히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데 별그룹 민주당에서 뭐당 차원에서 어떤 다른 뭐 대응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번 일을 이렇게 보면서 예. 그 선거폭력은 어떤 경우든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단히 좀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경찰에 엄정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가 일단 나온 다음에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그러면은 오늘 유세 마지막 날인데 송 대표께서는 현실적으로 뭐 참여는 힘드시겠지요? 송영길 대표는 지금 1분 1초가 아깝다고 하는데, 예. 일단 오늘 아침에 그 의사소견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 본투표인데요. 당 선대위에서 분석하는 판세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이제 뭐 선거가 이제 오늘 하루 남았습니다만, 예. 막판까지 초박빙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층이 결집과 상승세가 좀 눈에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특히 엊그제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예. 저희 내부적 판단으로는 그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지난 주말,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과 반응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예. 굉장히 적극적 의사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러한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단일화, 네네. 네, 그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네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찬 전 대표도 뭐그 비슷한 말씀 하셨나요? 청진우라고? 네네, 그렇죠. 네. 예. 그이 정치라는 게 명분과 공감이 중요한데, 예. 그 이번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공감도 없고,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져요. 예. 그래서 그 효과도 거의 없고, 그 오히려 반발과 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장에서. 예. 네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사전투표 말씀하셨으니까, 뭐, 투표율 참 높았지만은 선관위 관리가 참 부실했는데요. 네네. 그 특히 그, 뭐, 기표가 된그 용지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로 찍힌 것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로 찍힌 것도 네네, 나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뭐 선관위의 이런 관리 미숙과 부실한 투표 관리는 네. 이건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뭐 까다로운 투표 절차라든가 뭐 역대 최고 투표율이 겹쳐서 예. 선관위 업무에 혼선이 있었지만, 이 선관위가 사실은 좀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선관위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본투표 때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그 선관위 운영 같은 경우는 저뭐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사퇴하라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당장 내일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 지금 바로 뭐 사퇴한다 이거는 잘못하면 정치 공세가 될 수가 있고, 네. 선관위 업무를 도리어 혼란스럽게 할수 있거든요. 예. 대선 끝난 다음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경위 조사를 하고, 또그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따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요. 그 요즘 거의 이제 유세 막바지 들어서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발언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좀 표현들이 되먹지 못한 무엇은 뭐 갈아치고야 또는 뭐 곤장도 좀 쳤을 것. 뭐 민주당 정치인들은 또 뭐 썩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런 표현들? 아, 좀 예. 굉장히 사실 거슬리는 얘기죠. 예. 그 윤석열 후보가 막바지 되니까. 네. 굉장히 좀 초조하고 좀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 선거에서 간 그 피해를 꽤 5만. 예. 한 5만함이거든요. 예. 그 본인들이 마치 뭐 단일화 이후에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예. 마치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든가. 네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수도권은 표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바닥을 최대한 누비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실상 이제 마지막 피날레 집중 유세도 네. 그 청계 광장에서 저희들 할 계획입니다. 예, 광화문 청계 광장 쪽. 네네. 이게 아무래도 뭐 그 촛불 이 혁명 상징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로 잡은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청계 광장은 촛불 혁명이 시작된 곳이자 예. 이 소통과 통합의 상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 예. 네, 이런 등등을 담아서 네, 거기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방점을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유세 장소가 청계 광장이다 그 말씀이신데 제가 그 이재명 후보 일정을 좀 봤더니 뭐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청계 광장이 마지막인데 밤늦게까지 그 홍대 앞 쪽에도 일정이 있던데요? 네네, 거기는 또 이제 젊은층들이 있으니까요. 예예. 보통 저녁 유세는 보통 저녁 한 7시 전후가 이제 지금 마지막 유세 핵심 집중 유세고 네네. 또 이제 밤 늦게는 또 젊은 층이 있는 곳에 가서 오늘 선거 운동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오늘 밤 23시 59분 59초까지 네네. 유세를 하시겠다. 네 예. 선거는 정말 예. 마지막까지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예.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조정식 의원께서는 지역구가 경기도인데요. 네네. 시흥시 시흥을 쪽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의 뭐 정치적 고향 이렇게 불리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쪽에서 민심 이게 뭐 과연 표심이 어느 정도 직결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네네. 승산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고요. 예. 또 경기도 지사 때 많은 성과와 업적을 낸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이재명 후보의 우세 지역이자 사실상 저희 승리의 보루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경기도는 인구가 지금 1380만에 달하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서 최대한 격차를 벌려서 그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견인해내겠다.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5-6% 이상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어제와 그저께 그 여기 저 경기도 시흥에서 예, 예.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유세가 각각 있었어요. 네. 그 참 대비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의 유세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 인파가요? 네네네. 그런 데서 어쨌든 경기도에서 최대한 그 이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으로 저희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근데 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히 이거 뭐 이 진짜 선거용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김만배 씨 녹취록 음성 네네네. 이거 파일 공개된 거예요. 네네. 이게 파장이 지금 매우 큰 상황인데요. 네네. 이 녹취록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 뭐 이런 네네. 주장인 거죠.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녹취록은 있었는데 예. 김만배 씨의 육성이 직접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그건 처음이죠. 예. 네, 이런 녹음이 나온 거는. 네. 김만배 씨가 사실은 대장동 사건의 총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키맨 아닙니까? 네. 그런데서 이 육성은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요. 예. 그 내용을 보면 대장동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다라는 게 네.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의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보고 네. 또 실제 지금까지 이 대선 전 기간 동안에 대장동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시끄럽고 막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선이 끝난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진실과 실체를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밝혀야 된다. 대선 후에라도. 예.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뭐 저희랑 인터뷰한 원희룡 본부장도 그렇고 이 녹취 시점 자체가 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음질 봤을 때 뭐 짜기 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네, 그건 좀 국힘의 주장이야말로 사실 그 좀 뭔가 물타기 또는 진실을 가리려고 철대를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아, 이거는 수사를 하든 제대로 특검을 하든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TV 토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예. 후보에게 대장도 특검하자. 네네. 아, 이거 받자. 이게 다섯 번이나 말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끝내 이거를 대답을 안 했어요. 아, 그때는 그랬죠? 예.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원희룡 부부장은 뭐 너무 그 어이가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히면 되죠. 예. 근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또 공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 진술서요. 거기에는 그 브로커로 불리는 그 조모 씨가 뭐 사실 그 윤 후보를 당시 검사하던 윤 후보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점도 뭐 다 한번 내용을 다 확인하고 예. 제대로 한번 특검을 통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김만배 씨의 뭐 이번에 음성으로는 처음 나온 건데 녹취록 전반적으로 이거 신뢰 어느 만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실제로 이 녹취록에 그 전에 봐도 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꽤 많은 말을 합니다. 예. 여러 번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 이번에 직접 이제 이 녹음을 통해서 육성으로 밝혀진 거는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무마해 줬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나오고 예.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공산당이다 이런 말이 더 다 나와요. 아, 예, 그건 나오죠. 예, 예. 네네네.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그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해 왔지만, 네. 아, 이게 오히려 윤석열 후보 게이트다. 아,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을 이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보고요. 예. 네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꽤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특검 관련해서 특검법 이거 새로 발의해서 그거 통과시켜서 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으로 하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 전에 특검하자면서 예. 그 이재명 후보만을 대상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죠? 예. 네네네. 예. 근데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다 특검하자. 네, 이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예, 예.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 쪽이 이걸 뭐 쉽게 받을까요? 이거를? 아무튼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대선이 네. 끝난 이후에 저희가 바로 이제 3월 대선 이후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놨거든요. 예, 예. 네, 그때 국회에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임시국회에서 어떤 뭐 국힘의 뭐 반응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뭐 통과시켜서 그 특검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저희들은 특검을 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정식 민주당 선대위 특임 본부장이었습니다.